항상 잘 계세요. 네. 연예인이 된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진 않네요. 지금 포항역으로 왔습니다. 아, KTX 타고 서울 가려고 지금 1시에 지금 열차인데요. 12시 47분 네, KTX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서울에요. 캐논 피플이라 그래서 캐논에서 인터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에 열차 안에 화장실 괜찮네요. 엄청 깨끗하네. 덥네요. 비행기 화장실 같은데요. 그 지금 KTX 3000을 탔거든요. 그냥 KTX랑은 다르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좋네요. 물도 엄청 잘 나왔다. 드라이기도 좋고. 3시 27분, 저 2시간 딱 30분 만에 포항에서 서울까지 도착했습니다. 4시까지 가야 되는데 얼른 달려야 되겠네요. 야, 참 서울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움직이기가 힘들어. 사람의 치입니다. 사람의 치요. 제주도에서 막 아주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막 차 타고 다니던가랑은 너무 비교가 되네요. 아, 복잡합니다. 복잡해. 다 왔어. 다 왔어.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우리 이순신 당구님. 야, 이게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이제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 광화문에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네, 4.16의 흔적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아이고 참 볼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이건 광화문에 와보니까 여기 이순신 장군님 동상 앞에 세월호 저기 관련된 이제 천막들이 아직도 저렇게 쳐져 있고요. 그리고 뭐 서명도 여전히 받고 있는데요. 지방에 있을 때는 이게 몰랐어요. 위에서 뭐 그걸 하고 있는 건지 뭐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서울이랑 지방이랑 이런 것들이 차이가 참 심하다. 다들 뭐 속으로 잊지 않고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된 이런 노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야, 광화문은 올 때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멋있어.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커피숍으로 다시 가서 뭐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네네. 회사를 저는 다녔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스노우보드를 이제 타게 됐는데 타는 것보다 저런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시작하게 됐고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완전 졸업을 한 거죠.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좀 타이트한 익스트림 클로저를 할 때 100mm가 딱 적정하게 또 부족하지도 않는 만큼 또 괜찮더라고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더라고요. 뭐 촬영을 잘하고 뭐 편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이야기를 만들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아직 잘 못하는데 그게 하면 할수록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한 2시간 동안 네, 인터뷰를 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뭐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여기 가락동 유니까지 스파게티하고 스테이크 진짜 대박입니다. 고기 한번 보세요. 고기 와 이런 고기를 가는 거군요. 스테이크 하나인데 여기 셰프 형님이요 그 최연석 셰프랑 그 예전에 또 같이 요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진이 여기 걸려있거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연석 그리고 옆에 있어. 윤희. 윤희. 우후. 오. 야. 원래 섞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어, 통 베이컨. 베이컨인데요. 네. 까르보나라 구워 보겠습니다. 통 베이컨. 형님이 올 때마다 너무 말이 좋아가지고 도대체 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형 갈게요. 네. 야. 자, 이제 또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 배부르네, 배불러. 엄청나게 먹었네, 엄청나게 먹었어. 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서울에 오면 제가 이제 특별히 많이 갈 데는 없고요. 제 친구 가게랑 형님 가게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오늘 먹은 거 그리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좀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그럼 들어가서 차려. 어... 뭐 시켜줄 건데 운동? 목적이 뭐야? 나? 뱃살 빼는 거. 뱃살 빼는 거? 와. 아 그거는 오늘 안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그럼 무릎 무릎. 무릎? 무릎. 그래 오늘 무릎 세워. 무릎 어 무릎 좀 하자. 무릎 요즘 너무 아프다. 얘도요 그 십자인대가 얼마 전에 나가가지고 예. 지금 좀 들어왔어. 들어왔어? 나갔다가 들어왔어. 그 저는 지금 벌써 두 번 수술하고 지금 요즘 산에 많이 갔더니 아 무릎이 요즘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십자인대 나간 트레이너와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나갔다가 들어온 십자인대가 나갔다가 들어온 우리 트레이너하고 오늘 무릎 운동을 한번 아, 해줄 거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무릎은 제가 책임지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무릎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아, 오케이 됐어. 오른발을 들어주고 그리고 앞에 왔을 때는 살짝 무게중심만 잡으시면 되고 체중의 90%가 받친 발 그리고 10% 이렇게도 다시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지 올라와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야, 이게 기부가 없어도 가능하네. 그럼 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우와
그 오늘 여기 친구 큐짐에 와가지고 그 다리 때문에 약간 좀 운동을 조금 했는데요. 아, 몸이 완전 저질이네요. 뭐 운동을 따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 느끼기에 이게 되게 따라하는 게 어설프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스스로도. 오늘 뭐 인터뷰도 하고 저기 이제 펍에 다이닝 펍에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오늘 친구 여기 짐에까지 와가지고 운동까지 하고요. 어찌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이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